네, 27년이나 지났지만 늘 이맘때면 생각나는 일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전술로 칼 858기가 공중에서 폭파된 사건이었죠. 당시 북한의 공작원이었던 김현희 씨, 그리고 기자 신분으로 김현희 씨를 직접 취재했던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현희 씨, 저희 채널A 출연은 처음이시죠? 안녕하세요. 예, 처음입니다.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 계속 오늘 출연해서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갑제 대표님은 뭐 김현희 씨를 뭐 워낙 잘 아시는데 처음 만나신 게한 25년쯤 되는 거죠? 1989년 봄에, 네. 4일에 걸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김현희 씨를 처음으로 인터뷰한 그렇죠. 국내 기자가 되는 거네. 기자 1호. 월간조선에 네. 긴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만 그 뒤에 아. 인연이 많아요. 네. 또 어려울 때또 저를 찾아주시기도 하고 네.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대변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리 김현희 선생은 저한테는 북한을 알게 하는 하나의 가이드였어요. 아, 그건 무슨 김현희 씨를 얘기입니까? 만나보고 네. 처음으로 아 이게 북한에 대한 취재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김현희 씨를 오늘의 조갑제 기자를 만드신 김현희 분이시네요? 씨를 만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정보에 대한 네. 불신이 있었어요. 아, 당시 네. 안기부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우리 김현희 씨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네. 북한의 진실을 다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북한에 대한 하나의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아, 당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예, 그때는 아직 지금 제가 조사를 받고 네. 있던 때였기 때문에, 네. 누구도 만나지 않을 때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때, 근데 처음으로, 기자 처음으로 만나서, 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느낌으로는 네. 너무 북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자꾸 아, 물어보시는 게, 그 이런 것도 네. 모르나 할 정도로. 예, 그때는. 그랬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김현희 씨를 인터뷰하면서 혹시라도, 가짜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은 안 들죠. 예. 아니, 1988년 1월 15일에, 네. 당시 안기부의 발표가 워낙 완벽을 했어. 완벽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적 조사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아, 예, 국제조사도. 네. 미국도, 네. 단독으로, 네. 별도로, 김현희 씨를 확인을 하고, 네.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이 협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사실로서 확정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 관심이 네. 어떻게 감시자도 없는데 네. 왜 자발적으로 네. 폭탄을 네. 칼858 네. 비행기에 놓고 내렸느냐, 네. 왜 그랬느냐 하는 추궁하는 입장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당시 상황 조금 해보시죠. 근데 뭐 칼기 폭발사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지만 당시에 김정은이 남조선 여객기를 제끼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걸로 지금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 상황이? 아, 예, 87년, 네. 당시 10월 7일에, 네. 제가 김승일 조장과 함께 네. 제가 그 부장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 87년. 네, 그 평양 그 동북리 초대서라는 데서 직접 네.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임무는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네. 이 남한이 두개 조선 저작 책동을 하는데 이것을 막고 네. 저지하기 위해서 적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네. 남조선 비행기 한 대를 제끼라 아, 그런 네. 임무였습니다. 네. 아. 그 당시 저로서는 7년 8개월 동안 네. 진짜 공작원 훈련을 받았는데 네. 임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몹시 그 긴장하고 어떻게 네.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생각밖에 그 없었습니다. 생각밖에 안 예. 했고요. 당시에 국제 정세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 대표님. 예. 그러니까 칼기 폭발을 하라고 하는 지시는 상당히 뭐랄까 어떤 정세 판단을 하지 않고는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임무는 뭐 지금 저 말씀하셨지만 네. 서울 올림픽이 다음 해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예, 서울 올림픽이
1988년 9월 17일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공산권이 참여하기로 네. 결정을 이미 한 상태였어요. 네. 소련도 네. 중국도. 그러니까 네. 고립감을 느낀 김정일이는 네.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불안하다. 네. 불안한 지역에서 올림픽을 할 수 있느냐. 또 네. 일본인으로 위장하지 않습니까? 네. 왜 일본인으로 그러니까 위장? 그러니까 일본인으로 위장하면 한국에서 반일 데모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네. 이게 범인이 일본 뭐 적군파라든지 일본의 극좌단체 했다고 그러면은 네. 한국에서 반일 데모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일본에서 참여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럼 네. 반일관을 또 갈라놓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했는데 아. 결과적으로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는 역할로 됐어요. 오히려 네. 115명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뒤에 미국 네. 레이건 정부입니다. 네. 고르바초프한테 특별히 경고를 합니다. 네. 당신이 책임지고 김일성을 부들든지 해가지고 또 테러하면 가만 안 두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서울올림픽 성공하는 성공하는데 하나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네. 115명의 아. 어떻게 보면 고귀한 희생입니다. 그건. 고귀한 희생이죠. 안타깝고 네. 고귀한 희생인데 당시에 이제 일본인으로 위장을 해서 물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영원히 누가 그걸 폭파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네.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무조건 자결을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성공하고 돌아갔다면 진짜 영원한 미궁에 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먼 훗날에나 밝혀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를 위장하는 건 북한이 처음부터 발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위장을 시켰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90년에 아마 사면을 당하고 사면이 되고 그러고 평범하고 조용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언론의 주목을 확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른바 가짜 김연희 논란이었는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이른바 뭐 그때 뭐 음독한 것 자체도 쇼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예. 뭐. 당신 진짜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 그 당시 제가 뭐 결혼해서 네. 97년에 결혼해서 그때는 네. 그냥 좀 평범하게 그냥 조용히 참여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네.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네. 뭐 온 그냥 국가기관이며 온 나라가 그냥 이 가짜머리 그러니까 네.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머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상황이 뭐 저희들도 뭐 영문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뭐 이 가짜라는 책도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네. 그 신부들이 전 교구단을 돌면서 기자회견하고 제조사 하라고 떠들고 네. 뭐 이 대책위가 원래 그 김대중 그 시절에 정부 네. 때 만들어졌는데 그 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대책위에서 뭐 전단지 뿌리고 다니고 강연하고 뭐 곳곳 다니며 데모하고 안기부 양심 선언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또 국가기관 국가기관대로 뭐 이민 가라 그러지 뭐 떠나라 그러지 그리고 저를 막 거래시키고 뭐 이상한 그 해코지들을 또 많이 하면서 네. 계속 협박하고 뭐 네. 하여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아. 그런 와중에 뭐 또 MBC에 그 네. 출연하라고 또 강요를 받았죠. 아 MBC에 출연해서. 네. 그 가짜로 만드는 MBC 출연하라고 네. 강요를 국정원이 해서 저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절했다는 죄로 저 진짜 보안이 되어 있는 저희 집을 MBC를 시켜서 이렇게 습격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당장 프로그램이 아예 집을 네. 네, 습격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진짜 그때만 한밤중에 한 살, 세 살 난 작은 네. 애들 없고, 그것도 저 혼자 있을 때, 네. 그걸 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습격을 받아서 집이 이렇게 노출됐는데, 그래서 제 한밤중에 진짜 애를 그 추운 겨울에 자는 애 없고, 안고 그냥 네. 집을 나와서 그때 쫓겨나가지고, 네. 진짜 멋진 그 피난 생활을, 이제 3일, 이제 2003년 11월 10일 날 쫓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이 2014년 11월 네. 지금 7일인데 이제 뭐 3일 되면 만 12년이 됩니다. 아. 지금까지 진짜 힘든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뭐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아니 그 국정원이 그 보호하는 그 안가였을 텐데 거기를
안가는 아니고 네. 그냥 사가? 예, 네. 예, 제 집이었는데 그 집의 위치는 뭐 전혀 다 보안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알 수 있는 사람만 알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짜 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이미 그래서 후에 네. 그때는 그래서 뭐 저 하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뭐 추방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 입을 통해서 김정일이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말을. 내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 사건을 뒤집으려는 그런 가짜 공작을 노무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국가기관 뭐 이 방송사 대책이 뭐 다 총 동원해서 네. 연합해서 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뭐 후에 자체 조사에서 그렇게 했다고 와서 시인을 하더군요. 네. 사과 내지 뭐 이런 뭐 해명 뭐 이런 건 있었나요? 아니,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폭격을 받고, 그리고 네. 계속 또, 뭐, 국정원에 가고사 위를 만들어 놓고 조사받으라고 계속 와서 괴롭히고 협박하고, 뭐, 살해 협박까지도 받고, 진짜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진짜 네. 버티는 게. 그래서 지나고, 정권이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저희가, 뭐, 편지도 보내고, 네. 전혀 반응이 없고, 그래서 그때, 해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그다음에 국정원장한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에도 네. 보내고 근데 전혀 반응이 없고 네. 오히려 그 국정원 직원이 하는 말이 정권 또 바뀌면 어떡할래 그러더군요. 아. 뭐 완전히 그 광피하였습니다. 뭐 자기는 뭐 이 정부에서도 뭐 이적 행위하고 저 정부에 붙어서도 범죄 행위해도 뭐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는 처벌 안 받는다 이겁니다. 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이동복 씨한테 편지를 네. 보낸 게 이 조갑제수 네, 그렇죠. 그때 네.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발표해 주셨고 그 문제가 커지니까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 자체 조사에서 실제로 와서 2009년 3월에 와서 시인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주도적으로 가짜 만들기 공작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청와대 국정원, 경찰, 방송, 지상파 3사, 네. 선수교 정의구현 사재단 대책이 다 함께 했다. 그리고 이걸 검찰이 넘겨서 처리하겠다 하고는 그냥 흐지부지 해놓고 네. 검찰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수사도 안 하고 네. 그냥 뭐 아무 잘못 없다고 무혐의 처리해버렸습니다. 아, 뭐 이민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당시에 뭐 29만 원 뭐 현상수배야 뭐 이런 얘기도 예, 있었고 뭐, 했는데 네. 뭐랄까 아니 차라리 이민 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때는 진짜 모두 다 막 저를 거립시키고 다 등 돌리고 진짜 모두 다 뭐 괴롭히고 압박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진짜 네. 진짜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가짜로 모는 사람들이 저를 이미 보내고 정말로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네. 이걸 진짜 뭐 제가 진짜 죽거나 진짜 이민을 가면 정말로 제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참았고 그리고 정말 그 집 나와서 오랜 세월 견디면서도 그 진짜 저를 막 진짜를 이렇게 가짜로 만들고 그리고 북한을 테러한 북한을 이렇게 면죄부 주고 대한민국을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이적행위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는 그런 진짜 의지로 사실 지금까지도 버텨왔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당시 지금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왜 이럴까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영문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2003년부터 노골적으로 된 것인데 2003년 특히 11월 18일 네. MBC가 이 의문을 제기하는 저 특집 프로를 하면서 KBS, SBS가 계속 같은 프로로서 특도 아닌 말도 네. 아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 제 기억나는 것은 MBC에 그 통진당 이정희 씨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나왔고 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악담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은 또 요사이도 예. 아직도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김인희 씨가 왜 그 사람을 용역훼손으로 고소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2003년부터 또 가족 일부 가족들이 29만 원 현상금을 네. 걸고 네. 여기에 또 115명의 그 아주 문제성이 있는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또 의혹을 제기를 하고 네. 근데 이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 네. 판결로서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네. 또 국제적 조사가 또 있었어요. 네. 확정된 건데 그런데 느닷없이 네. 2005년에 노무현 시절의 국정원이 말이죠. 과거 사건 7개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기 사건을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건을 국가가 뒤집는 있을 수 없는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국가기관이 조사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물론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수사가 정확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07년에. 네. 그래가지고 또 진실위원회라는데 또 넘겼어요. 네. 진실위원회는 또 조사를 했습니다. 네. 다섯 번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이 사건은 김정일이가 진행한 건데 김연희 씨를 가짜로 몰면 어떻게 되느냐? 김정일이는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기부는 조작범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테러 지령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테러 지령 국가로 만들고 김정일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정권 차원에 당시에 좌파가 득세하고 있을 때니까 노무현 정권 차원의 뭔가 이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는 것이 김연희 씨의 의문이고 네. 여기에 답해야 될 사람은 당시의 국가정보원 그리고 책임자들 네. 이 그 뒤에 여당이 된 한나라당 네.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네. 최소한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도 가짜로 뭔데 대해서 청문회 한 번 없어요. 네. 이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 가짜로 몬 사람을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짜로 몬. 아니,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테러 지령범으로 만들고 안기부를 조작범으로 만든 그리고 김정일을 면접을 준 이 세력을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제 입을 통해서 김정일이가 지시하지 않고 가짜라는 걸 막 괴롭혀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북한의 그때 테러 지은 거 해제시켜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네. 테러 지은 거 해제시켜주고 김정일 면제시켜주고 그리고 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일과 정상회담 앞두고 네. 그다음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안기부 전두환 정권에게 이걸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완전히 정치 구도를 바꾸고 네. 뭐 그런 완전히 그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이 심재한 변호사가 뭐 지금도 가짜라고 한다는데 이 심재한 변호사는 그 칼기 대책위에서 아. 그 소속되어서 그 법률 그 담당을 담당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담당자로 예 뭐 귀가 계속 내보이면서 그 진짜 사진은 아니고 가짜 사진 갖다 놓고선 자꾸 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법률 상담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그 대책이라는 것은 한 7, 8개 그 종북 뭐 좌파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목적은 그냥 이 가짜 의혹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네. 생산하고 저를 가짜 만들어서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종북 그 세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대책위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정원과 이 대책위가 함께 연계해서 가짜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건 뭘 말이 되냐면 그 대책위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던 그 고영구 변호사가 네. 고영구 그 국정원 원장으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책위에서 뭐 사무장으로 일하던 신동진이라는 책도 가짜 책도 쓴 그 신동진이라는 저자가 그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네. 조사관으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원이 이 대책위에 대해서 그 연계성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인수위에 또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 이거 칼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책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